군데군데 널린 앙상한 시체더미. 그런 시체더미 옆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고 시체를 칼질하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세기 후반 조선. 흉년으로 인해 기근에 시달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역병이 들고 먹을 것을 찾아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면서 위기에 닥친 백성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왕권은 점점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식인까지 횡행하게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난중 시사총록에 따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면 백성들은 앞다투어 고기를 차지해 먹었고 급기야 뼈를 잘라 즙을 내어 마시기도 했는데 이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을 씹고 뜯고 맛보는 이것은 마치 서양의 좀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건 물론 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것. 한 번 죽은 다음에 좀비가 되고 사람을 물어뜯으며 전염시키는 것까지 말입니다. 듣고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역사의 끔찍한 기록들. 실제로 이런 역사 기록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킹덤이라는 작품이 워낙 목도 잘리고 뭐 피도 많이 나오고 잔인한 장면도 좀 있기도 해서 그래서 2011년부터 기획을 했지만 이걸 실제로 대본 작업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통제가 불가능한 조선시대에 이런 역병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기록에서 배고픔, 고통을 발견한 김은희 작가. 이 모든 것은 곧 굶주림에 의한 것이라 모두가 이들의 굶주림을 무시할 때 누군가는 조선 좀비들에 주목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배고픔으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백성들은 굶주려 다른 이들을 먹고 이렇게 모든 이들의 배고픔은 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권력과 생존을 위한 굶주림으로 지옥으로 변해가는 세상.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음모가 역병이 되어버린 피해 조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조선의 끝으로 향하는 왕세자 이창 역할은 주지훈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녀 서빈은 글로벌 스타 배두나가.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왕세자 이창과 팽팽하게 대립하는 영의정 조학주 역은 류승용이 맡았습니다. 죽었던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향한 조선의 끝. 그곳에서 굶주림의 끝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킹덤. 그때의 조선을 구해낼 수 있을까?